전국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는 교회마다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각 교단에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살며 크리스마스의 나눔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느끼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중 결혼 이주 여성 염진매 성도는 한국교회의 돌봄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전국 교회들이 성탄 예배를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눔도 풍성했습니다. 김효종 기자입니다. 산타와 천사 복장을 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쁨의 찬양을 올립니다. 천명에 달하는 찬양대가 부르는 환희의 성가가 웅장함을 더합니다. 명성교회에서 드려진 2018 성탄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안영노 증경총회장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이 땅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가족과 이웃, 북한의 주민들과 함께 순수한 기쁨을 누리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했던 25일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탄 축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비판과 아픔이 가득한 시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참 기쁨과 평안, 안식 등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짜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리면 우린 그냥 기쁜 거였어요. 그냥 즐거운 거였어요. 가장 첫 번째 회복돼야 할 것은 기쁨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눔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들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큰 은혜 받고 또 소외받은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성탄절. 정성을 다해드린 기쁨의 예배와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으로 인해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주님 오신 복된 성탄절. 교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따뜻한 감사와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각 교단에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를 향한 축복과 희망의 전갈이 나눠졌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쁜 성탄절. 각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나라와 교회를 향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리명섭 총회장은 성탄을 축하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자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변의 마음에 고통을 가진 분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여러분과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북한 땅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 널리 전해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경험하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많은 갈등이 있었던 이 나라와 교계,
가정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회복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안해지는 샬롬의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넓게는 이 나라가 그리고 좁게는 또 교계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갈등의 모든 문제들을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그 갈등이 다 해결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안해지는 그런 샬롬의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교단의 새 출발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박종철 총회장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총회장은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잘 믿자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고 중보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성탄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고 중보하고 또 성탄절 기념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을 보낸다면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새 희망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쇄신하는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준비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한성공회 등 한국교회가 함께 찾아가는 성탄절을 진행해 동자동 쪽방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에 함께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어서와 한국겨울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제3세계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첫 겨울을 보내는 2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의류와 신발, 가방 등 의류와 교내식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유럽은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12월 25일 벨기에에서는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탄절을 기념으로 48시간 동안 전쟁을 멈추고 아군과 적군이 함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ch year, Andrew Hamilton lays a wreath at the World War I monument in his small English village. A tribute to the grandfather he barely knew. What do you remember of him? I just remember an old man who shouted a lot because he was deaf and he lost his hearing really during the First World War. His grandfather, Captain Robert Hamilton, kept diaries from 1913 to 1950. Most years were fairly mundane, with one remarkable exception. 1914. German troops cut a path of destruction through Belgium into France. Allied forces stopped them outside of Paris, pushing them back, but only so far. A stalemate ensued, with both sides digging in, literally. This is one of the original trenches from more than 100 years ago. Two parallel, zigzagging lines built by the German and Allied forces stretching more than 450 miles. In some places, the opposing armies were only 50 yards apart. As the stalemate continued, it became clear the war would not be over by Christmas. The outside world pushed for an official Christmas truce, including Pope Benedict IV, who asked that the guns may fall silent, at least upon the night the angels sang. British General Horace Smith Dorrien, however, issued a directive forbidding fraternization, saying it destroys the offensive spirit in all ranks. December the 24th, we marched up to our trenches, a little downhearted to spend Christmas Day in them. Artist Bruce Bairn's father was machine gun officer in Captain Hamilton's Royal Warwickshire Regiment. He recounted his war experiences in the book Bullets and Billets. I remember at the time being very down on my luck about this, as everything in the nature of Christmas Day festivities was obviously knocked on the head. But the Germans didn't let war stop their celebration. They displayed Christmas trees in their trenches, and on December 23rd, held a church service in a bombed-out sugar refinery. I think Christmas in
those days was much more an important festival in the German culture than it was in French or Belgian or Anglo-Saxon countries. Then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No sooner had we settled into the trenches, we and the Brits tried to draw attention to each other. The spirit of Christmas began to permeate us all, and we tried to plot ways and means of making the next day, Christmas, different in some way to others. An Englishman called over to our trenche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o which I replied to him and his comrades, "Thank you very much. I wish the same to you." After months of vindictive sniping and shelling, this little episode came as an invigorating tonic and a welcome relief to the daily monotony of antagonism. On Christmas morning, I woke very early. It was a perfect day, a beautiful, cloudless day. December the 25th, a day unique in the world's history. I met their officer and we arranged a local armistice for 48 hours. As far as I can gather, this effort of ours extended itself throughout the whole line as far as we could hear. Although fighting continued on most of the Western Front, the unauthorized truce extended along virtually all of the 27-mile length of the British line. Both sides helped bury their dead. They exchanged gifts like food, tobacco, and buttons, and in some sectors, they even played soccer in no man's land. It makes them happy because they feel human again. Whereas the industrial warfare often reduces them to cannon fodder, often reduces them to killing machines. This was all so beautiful, yet strange. I will never forget this Christmas celebration. The last I saw of this little affair was a vision of one of my machine gunners, who was a bit of an amateur hairdresser in civil life, cutting the unnaturally long hair of a docile German.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most extraordinary one. But I doubled the sentries after midnight. There would be three more Christmases on the Western Front before the war came to an end, but nothing quite like this would ever happen again. Sir Arthur Conan Doyle later described it as one human episode amid all the atrocities which have stained the memory of the war. John Jessup, CBN News, reporting in Flanders, Belgium. 매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래 산타가 바로 그분들인데요. 이분들 덕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성탄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더 올려야지, 멋있게. 열림교회 목회자들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요. 우리가 이제 몰래산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뒤에 이제 윤희계 집이라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이제 선물을 전달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이제 성탄절이 오면 우리 곁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마음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따뜻하게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웃들도 이제 좀 위로를 받고 또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여기 계십니다. 안녕. 이곳은 이주 여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했거나 다른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엄마들. 그런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잔치집같이 현관도 신발이 그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문화 가정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모두가 행복한 얼굴입니다.
여기 사람은 조금 힘들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 받으면 마음 조금은 행복하고 따뜻한 거 잘 있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을 위해서 이분들이 전하는 건 비단 선물만은 아닙니다. 이주 여성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겠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진매 씨는 취업을 위해 미싱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진매 씨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다 망했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진매 씨. 하려고 의지가 강해, 의지가 강한 학생이에요. 너무 잘하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고 다들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또 이거 옷 만드는 거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진매 씨가 만들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바지요. 누구 주는 거예요? 은지요, 딸내미. 많이 해줬어요. 여섯 개 정도? 좋아해요. 딸 은지의 옷은 엄마 미신 기술에 시험됩니다. 그동안 만들어준 옷보다 오늘은 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완성!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오늘 만든 바지는 완벽합니다. 예쁘고 화려한 옷이 아닌데도 은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옷을 좋아합니다. 그런 딸이 고맙기만 합니다. 끝났어? 빨리 끝났네.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10살 은지. 진매 씨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딸의 간식부터 챙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뭐든지 잘하는데 특히 만드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집에 같이 먹기 싶은 거 만들어줘요. 평시 월요일 금요일은 그냥 아침만 간단 같이 먹고 점심에는 학교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살았던 진매 씨. 문화 차이로 인한 잦은 불화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고 모두가 아픈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 아직 한국말도 서툰 진매 씨가 악착같이 미신 기술을 배워 일을 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한국에 온 삶이 후회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절망의 끝에 서게 될 때마다 자신을 잡아주었던 딸. 그런 은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한국에 정착해 살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엄마가 돼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요양보호사도 자격증 땄어요. 근데 일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큰 요양원은 또 3개월 때 저녁에도 가서도 일해야 돼요. 또 애 때문에 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미신 배워. 그러면 배운 동안 그 생계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진 않으세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고향, 그리운 가족. 그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딸 은지를 위해 정착한 한국이지만 여전히 낯설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진매 씨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처럼 생각해요. 아버지 이런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주님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진매 씨.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처럼 이제는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탄절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때 더 그 의미가 커지는데요.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2018년 남은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